이 이야기는 박해솔님이 댓글 달아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크리파파님. 저는 12살 해돌이에요. 한 세 달 전 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. 어? 쟨 처음 보는 얼굴인데? 좋았어, 같이 놀아야겠다. 안녕, 난 해돌이야. 너 이름이 뭐야?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? 안녕. 좋아, 난 하은이라고 해. 저는 하은이라는 아이와 술래 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. 해솔아, 내가 진짜 재미있는 놀이터 아는데 같이 안 갈래? 응? 정말? 그런 데가 있어? 근데 나 엄마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데.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. 나 따라와. 알았지? 해솔아, 어서 빨리 와. 응, 알았어. 신호 바뀌면 건너갈게. 드디어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저는 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. 해솔아, 너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 차가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왜 길을 건너려는 거야? 엄마! 아니, 하은이가! 뭐? 누구? 하은이? 아니, 저기 신호등 앞에!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길 건너편에는 하은이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는 신호등도 없었습니다.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그 하은이라는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크리파파님, 저는 아직도 그 하은이라는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날까봐 너무 무서워요. 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와, 완전 소름 돋는 사연이네요. 정말 그때 길을 건넜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어요. 도대체 그 하은이라는 아이의 정체는 뭘까요? 신호등이 없는 길에 신호등을 보이게 하고 자동차도 안 보이게 하는 환영을 보게 한 것 같은데요. 나쁜 흑마법사의 영혼이 들어간 아이일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?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